안녕하세요. 여기도 닭집이에요? 네. 여기도 아직 손님이 많지 않네요. 근데 여기는 아직 아 저희는 오늘 오픈했습니다. 아 오늘이요? 예 오늘 했습니다. 시작을 오늘 한 겁니다. 네. 때마침 관찰하러 간 날 오픈한 신생아 통닭집. 어우 가게가 그냥 새 거네. 어우 눈부셔. 초롱성 같은 통닭거리에 출사표를 던진 신생 가게의 결정적 한 수는 어이 깜짝이야. 아니 여기 저기 닭이 통으로 들어가네.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기름 탈탈탈 털고 손님에게 나가라 했더니 아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통닭 튀기기. 왜 닭을 두 번 튀기는 거예요? 우리는 닭을 13호 큰 거를 쓰기 때문에 13호가 얼마나 크길래. 아무것도 모르는 요원을 위해 직접 닭을 보여주는 친절함. 저기 근데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어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옛날 통닭을 튀길 때 11호 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는 대본 통닭에서는 이제 13호 한 200g 정도 더 나가는. 닭이 클수록 씹는 맛이 일품. 이게 큰 닭을 골고루 익히는 방법이란다. 몇 번 튀기신 거예요? 초벌은 우리 누구 또 초벌 듣고 아, 한 번 더 튀기는 거야. 한 번 더 튀기는 거. 팔고 180도 기름에서 총 14분 두툼한 다리살까지 익히기 위해 칼집을 내주며 튀기면 신생집만의 통닭이 완성된다. 6분과 14분 튀긴 시간에 따라 통닭 색깔 달라요. 그대로 손님 쌍으로 직행하는 거다 알겠죠. 승부수 아직 한 발 남았다. 뭐만 드시는 거예요? 이게 갈비 양념 소스거든요. 소갈비 양념하고 양파하고 네,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다른 데랑 고소한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이제 마요네즈를 추가하고 있거든요. 가게마다 다른 왕갈비 소스. 신생집에선 마요네즈로 풍미를 더한다. 요 맛도 참 궁금하네. 튀겨놓은 13호 왕닭에 갈비 양념을 골고루 묻힌 뒤 마지막으로 통닭 겉면을 불러지겨 불맛을 입혀주는 게 포인트. 플레이팅에도 차별점 뒀어요. 양배추 샐러드와 파절임이 한 접시. 거기에 꽃빵까지 곁들였어요. 은은한 단맛 나는 꽃빵과 왕갈비 통닭의 조화. 아주 칭찬해요. 왕 크니까 왕 맛있다는 신생집을 포함. 수원 통닭거리는 지금 왕갈비 통닭으로 대동단결.